Say something that will make my day. Cause these memories of her won't go away. They're haunting me so I can't sleep. She was a pretty little liar who cut me deep. Cause she left me here alone. Feels just like cobblestone. Oh, oh, why did she go? Oh, oh, was I supposed to know that she'd leave? Was I too naive to think that she'd be the one? Oh, oh, why did she go? Back in 2005. 안녕하세요. 탐구생활입니다. 오늘 아 요즘 이렇게 자꾸 강가를 찾아다니게 되는 거. 오늘 이 섬 같이 생긴 섬이 아닌 그런 곳에 와서 이 캠핑을 하시는 분들도 뵙고 또 아 여기서 뭐 좀 해 먹을까 하고 저도 캠핑을 해보려고 여기 왔습니다. 여기는 사유지도 아니고 캠핑하지 말라는 현수막도 없어요. 여기가 어떤 장소냐면 낚시 매니아들이 장어가 여기서 많이 나온다고 해요. 그래서 장어 낚시 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몇 분 있어요. 그래서 장어 낚시 하시는 분들이 주로 여기에 이제 텐트 쳐놓고 이렇게 장박을 하면서 장어를 잡고 잡아서 드시기도 하겠죠. 장어를 잡고 그러는 장소에 나왔습니다. 저도 오늘 여기서 잠시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. 전체적인 전경 한번 보여드릴까요? 아마 놀랄 수도 있습니다. 여러분 어떠셨나요? 제가 여기 마을 분들한테 물어보니까
여기 현지인들만 아는 그런 장소래요. 여기 보통 다른 분들이 이렇게 군사지역 같은 거라 안 온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여기는 군사지역이 아닙니다. 오셔서 불조심하시고 클린 캠핑 하신다면 뭐 얼마든지 오셔서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조용하고 멋진 곳을 이렇게 항상 제가 촬영을 하면서도 구독자 여러분께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은 클린 캠핑 꼭 하시고요. 이런 데 오셔서 뭐 불 피우거나 이러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래요. 자, 그럼 탐구생활은 다음 차박 캠핑지를 향해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